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26쪽이네요. 포커스 49, 썸과 애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탁하면 될까? Put some salt in it. Some salt in it.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ould like는 뭐랑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Would you like는 뭐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럼 would you like는 뭐 같으니까 뭐 some more, any more dessert 둘 중에 뭐겠습니까? Would you like? 어느 거? Any? Would you like any more dessert? 라고 물어볼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Do you have a 무슨 무슨 pencils with you? 에이, 묻고 있네요, 그쵸? 연필 있냐고 묻는 것 같죠? 그쵸? 그럼 넌 연필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Some any 중에? Do you have any pencils with you? 하면 될것 같다. She doesn't have some idea about it.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이러고 있네요. 뭐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겠죠.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some any 중에 some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some과 any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죠. 자, some과 any는 그럼 왜 자꾸 같이 가르칠까? 문법 시간에 some과 any를 왜 같이 가르칠까? 왜 가르치느냐 하면 둘이 뭐와 같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이죠. 뜻이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약간의, 몇몇의, 뭐 개수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some 뒤에는 any 뒤에는 했을 때 답이 똑같죠? some 뒤에는 세수 있는 것이면 복수형 이 뜻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수 없는 것도 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some money 하면 약간의 돈이겠죠. 그쵸? some books 하면 몇 권의 책들이겠죠. 그쵸? any도 똑같아. any money. do you have any money? 너 약간의 돈을 갖고 있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any도 똑같이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러면 자 같이 배운다는 얘기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점은 뭡니까? some에 대한 얘기하면 1차와 2차로 나뉘죠. 그렇죠? some은 뭐도 없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쓴다고 했죠. 맞습니까?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쓰이고 반대로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쓰이는 거죠. 그렇죠? 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게또 있죠. 그렇죠? 말이라는 게참 짜증나요, 그렇죠? 자, some이 물을 때쓸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런 거, 그렇죠? Do you want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실래요? 이런 거할 때,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커피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라고 선생님 농담삼아 얘기하죠,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한테 웬만하면 무슨 대답해라.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의문문이라고 했죠.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의문문. 그걸 문법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하죠. 권유의 의문문. 뭐뭐 하십시오. 뭐좀 드시겠습니까?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묻는 거 있죠. 묻는 거는 뭐랑 쓰이는 게 정상이에요? N이랑 쓰이는 게 정상인데 묻는데도 썸과 쓰이는 경우에는 뭐좀 드실래요? 이런 표현의 경우에 썸을 쓸수 있다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애니도 뭘 얘기했었냐? 애니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이는 경우 anyone can do it 이런 표현이죠. anyone can do it. 그럼 anyone can do it이 뭔 뜻이다? 이 one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anyone can do it 하면 뭔 뜻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수 있다는 뜻으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인 애니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 라도 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뭐뭐라도
묻지도 않고 낫도 없는데 사용된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some과 any에 대해서 요것만 알면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put some salt in it.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낫도 없고 묻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some을 쓰면 되겠죠. put some salt in it. 그러니까 어느 규칙에 충실한 겁니까? 낫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some 써라라는 첫 번째 규칙이죠. 기본 규칙.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Would you like 뭐 디저트 뭐 이거 보니까 디저트 좀더더 원하십니까? Would you like는 뭐하고 같았더라? Would you like는 뭐 Do you 그렇죠? Do you want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너 디저트 좀더 먹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식 좀더 먹을래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디저트 좀더 원합니까? 디저트 좀 남아있으니까 저거 놔둬봤자 버릴 것 같으니까 제발 좀다 먹어 치워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겠다?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겠죠. 이해됩니까?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디저트 좀더 드시겠어요? 라고 이걸 보고 이제 뭐 굳이 문법적 용어하면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권유의 의문문. 뭐좀 하시겠어요? 뭐좀더 대표적인 게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이런 거. 원유의. 그러니까 원래는 물음표 있으면 애니가를 쓰는 게 정상인데 뭐뭐 좀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의 의미니까 some을 쓴다.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이건 이해됩니까?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do you have 뭐 연필 갖고 있는 이것도 똑같이 2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면 묻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뭘 권유하면서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까? 세 번째 질문은 아니죠.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건. 그렇죠? 진짜로 상대방이 연필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규칙에 따라서 요 규칙에 따라서 뭘 쓰는 게 정상이다? any를 쓰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But do you have any pencils with you? 연필 좀 갖고 있니? 라고 정상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뭘 써야 됐다? She doesn't have any idea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서 설명했는 게 뭐냐면 여기 doesn't 할때뭐 들어있지? not 들어있죠? 여기에 뭐 들어있죠? any 들어있죠? 그럼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t any는 no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she doesn't have any idea는 그녀는 갖고 있다 없는 생각을 이걸로 바꿔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녀가 갖고 있습니다. She has 무엇을 no idea 하고도 같다. She has no idea about it도 된다. 썸과 애니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기분인가요? 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그럼 2번에 1번 보면은 너는 계획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는 권유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yes 아예 궁금해서 묻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했다? Do you have any plans겠죠? 너 계획이 있냐? Do you have any plans? 있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have 여기 have는 뒤에 bread 빵이 있으니까 have는 뭐 하다는 뜻이겠어? 먹다란 뜻이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빵좀 드시겠어요가 되는 거죠. 이거 빵좀 드시겠어요. 그럼 빵좀 드시겠어요라는 것은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주게 빵밖에 없다 이 표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거는 똑같이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이 뭐지만 의문문이지만 얘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Yes, I will. 빵 먹겠어요. 라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권유의 의문문이죠, 권유의 의문문. 그럴 경우에는 any가 아니고 뭐 쓴다? some 쓴다면, will you have some bread? 빵좀 드시겠어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re there bookstores around, 이 근처에 서점 있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번 계속 연달아서 무의미문 나오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 근처에 서점 있습니까라는 건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는 권유야. 우리 집에 서점밖에 없다야. 진짜 서점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렇죠? 진짜 서점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Are there any? 그렇죠. Bookstores around here? 그렇죠. 그치 이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not이야 not. 그렇죠. not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she didn't eat any food today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did는 it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she ate no food today 하고 같은 뜻이죠. She didn't eat any food today는 she ate no food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3번. 다음 문장에 some 또는 any를 포함시켜.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만 보니까 I don't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얘를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 부정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부정문을 뭐로 바꾸라 했어? 부정문은 그렇죠. not을 빼란 얘기죠. 그렇죠? 이 문장 I don't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에서 not을 빼면 do 하고 have 하고 합쳐지겠죠? 그렇죠? do 하고 have 하고 합쳐지면 그렇죠? I have가 되는 거죠. I have.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don't에서 이거 don't가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no만 나가버리고 do는 have하고 합치니까 I have죠. 그러면 I have any plans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I have 무슨 plans가 된다? I have 그렇죠. I have some plans. 난 약간의 계획이 있다. 무엇을 위한? 그렇죠. For this weekend.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그러니까 not이 빠져나가면서 누구에게 변화를 줬다? any가 some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there isn't any water in the pond. 전혀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어디에? 그 연못 안에 이 말이죠. 펀드가 연못이니까 연못에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not을 빼란 말이죠. not. 그럼 이번엔 not만 빠져나가면 되죠. is니까 이번엔 일반 동사 아니고 비동사니까. 그러면 있다로 바뀌겠죠. 있습니다. there is. 그럼 any는 당연히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죠. there is some water. 약간의 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pond. 연못에. 연못에 물이 좀 있네요. 이걸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긍정문이죠. 긍정문. 그렇죠? 긍정문은 뭐로 바꿨어라?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그렇죠? not이 없는 문장에 not을 넣어라 했죠? 지금 I will buy. 나는 뭐할 거다? 살 거다. some cookies. 약간의 쿠키들을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그럼 나는 안살 거다로 바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살 거다.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살 거다. 그렇죠? I want to buy. 그럼 some cookies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로 바뀐다? some cookies가 any cookies. I won't buy any cookies for him.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어떤 쿠키도 안살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not any 들었으니까 not any 합쳐서 그러면 여기서 not이 빠져나가면 want는 다시 뭘로 바뀌면 되겠어? want는 그렇죠?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 해도 되겠죠?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 그 다음에 she wants to drink some tea. 그녀는 현재 원하죠. 현재가 현재니까 약간의 티를 마시 차를 좀 마시고 싶어 한대네요. 그쵸? 그녀는 저 차를 좀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이 not은 누가 빨아들입니까? wants가 빨아들이죠. 그쵸? wants가 지가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내보냅니까? 그쵸? do가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녀는 원치 않는다가 되겠죠. 그녀는 원치 않습니다. 그쵸? she doesn't want. 괜찮죠? 차 마시는 것을 하고 싶으면 to drink not 있으니까 some이 아니고 any tea가 되는 거죠.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 그녀는 어떤 차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을 좋아해. 반대로 any는 묻는 문장이나 또는 not이 들어있는 부정문을 좋아해 라는 걸 1차였습니다. 1차 규칙. 기본 규칙까지만 따라가 보면 기본 규칙까지. 요 규칙까지만 따라가 보면 요 규칙. 예외 규칙은 안 한 거죠. 3번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저 칼질하고 나서, 우리말 보고, 우리말 칼질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쓰죠. 누구는, 그는 무엇을, 몇 개의 사과를, 이겠죠? 몇 개의 사과를. 뭐 했다? 먹었다? 시제가 뭐로 보여요? 당연히 과거인 거죠, 그쵸? 먹는다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를 과거로 해서 그는 먹었다. He had. Not 있습니까? Some, 묻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사과를 먹었으면 He had. 그렇죠. Some apples 하면 되겠죠. He had some apples. 그는 사과를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He had some app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도움이 너는 이란 말이 생겼죠. 너는 또는 당신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뭐 어떤 이란 말이 여기 생겼죠. 어떤 당신은 어떤 도움이 약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까? 뭐,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너는 필요로 하니부터 시작하죠. 넌 필요하니? Do you need? 무엇을? 그렇죠. Do you need 약간의 도움? Any help? 그렇죠. Do you need any help?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썸이 아닌 거죠. 묻는 문장이라서. Do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엌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면 어디에가 먼저 보이죠? 어디에? 부엌에 누가 약간의 음식이 뭐 했었다? 없었다? 약간의 음식이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내 눈에는 부엌에 약간의 음식이 없었다. 여러분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시제는 과거 시제죠. 그럼 여기에 food란 단어를 쓸 건데 food는 쓸 수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뭐 취급에 단수 취급에 복수 취급에 단수 취급하니까 there were not이야. there was not이야. 그렇죠. 과거에 하나도 없었다 하고 싶을 때 단수가 없었으니까 there 줄였을게요. there wasn't. 없었 몇 가지만 보고 there wasn't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과거에 단수의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음식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의 음식 there wasn't any food. there wasn't any food. 약간의 음식이 없었다가 완성된 거죠 지금. there wasn't any food. 그 다음에 부엌에 in the kitchen. in kitchen 이란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in a kitchen. in the kitchen. 이렇게 쓰겠죠. there wasn't any food. 됐습니까? 그러면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there was no food in the kitchen. 해야 되겠죠. 다음. 네, some과 any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뭐가 뭘 배웠더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 자, 부사의 형태와 쓰임에서는 뭘 배웠나요? 그렇죠. 부사의 형태에 대해서 그렇죠. 무슨 시에 그렇죠.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뭐 된다. 부사된다 이거죠? 그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업할 때는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kind, kindly랑 뭐랑 비교했습니까? friend, friendly 비교했죠? 그쵸? friend는 뭐고? 친구, 무슨 시? 명사죠. friendly는 뜻이 뭐고 친근한 품사는 이런 것도 조심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명사에다 ly 붙이게 형용사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은 할 게 아니죠, 얘는. 그 다음에 쓰임에 대해서는 뭐라고 배웠나요? 쓰임에 대해서는 명사를 제외한. 그렇죠.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뭐 할 때 쓰인다? 수식. 그렇죠. 수식어란 말이에요, 수식어. 그래서 명사를 제외한 거 대표적인 거 하다 시와 그 다음에 무슨 시와 어떤 시와 그 다음에 어찌 시가 있었죠. 그래서 어찌 뭐뭐 하다 느리게 달려간다 빠르게 뛰어간다 어찌 어떤 날씨 매우 추운 날씨 매우 부사죠. 그렇죠. 매우 어찌 많이 고맙다 어찌 많이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어찌 어찌 고맙다. 그래서 어찌 시는 하다 시 어떤 시 어찌 시 못 빼고 이름 시 겉 빼고 겉을 이름 시나 다시 말 이름 시나 겉을 꾸며주는 건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쓰는 위치는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이 제일 앞에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부사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How는 근데 어떤 시에 how 말고 어찌 시에 how였죠.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물어보는 어떤 또는 시간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이런 거 장소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방법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이유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 한다? 명사라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뭐야? 이거 책이 잘못된 거 눈치챘습니까? 이게 책이 잘못된 거 눈치챘어요? 이건 리어가 아니고 뭐예요? 리얼이요. 리얼리도 아니고 리얼이요. 리얼. 그쵸. 리얼의 뜻이 뭐예요? 진짜의 진실된 무슨 시예요? 부사죠. 그럼 부사형은? 리얼리. 뜻은? 진짜로 사실로 정말로 뭔가 정말 어찌 정말 난 정말 너를 미워해. 어찌 미워한다고? 정말. 그니까 그럼 원더풀 뭔 뜻이 했어? 원더풀 화보다 멋진으로 합시다. 그렇죠. 멋진 어떤 멋진 어떤 일이지 이건? 그렇죠. 형용사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바뀌면 원더풀이 이거 바꾸면 뭔 뜻이겠다. 어찌 멋지게 끝내주게 심플 뭔 뜻이 심플 간단한 어떤 간단한 형용사죠. 그렇죠. 어떤 간단한 그러면 여기다가 뭐 붙여서 뭐 만들면 그래서 뭐 simply 만들면 e가 없어지고 y만 붙이면 되는데 l이 벌써 있으니까 simply. simply의 뜻은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simply. 그 다음 safe. safe의 뜻은 안전한, 안전한. 어떤이죠. 어떤 안전한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죠. safely 하면 안전하게 the airplane arrived safely 하면 되겠죠. 비행기가 뭐 했대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arrived 도착했다. take off 아니고 took off 아니야. the airplane arrived safely. 어찌 arrive 어찌 도착했다? 하게 도착했다. 안전하게 도착했다. 다음 busy죠. busy의 뜻은 바쁜 어떤이죠? 어떤 바쁜. 그럼 busy를 뭐로 바꾸면 busy가 되죠. y를 i로 바뀌죠. busy의 뜻은 바쁘게죠. 어찌 바쁘게 그럼 바쁘게 걸어간다. He's walking busily. 다음 lucky 뜻이 뭐야? lucky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운 좋은 그럼 운 좋게도가 되겠네요. 운 좋게도 luckily. 아 luckily 운 좋게도 어찌 운 좋게도 I luckily met 뭐
어떤 연예인 반대겠죠. Luckily I met my favorite singer.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이렇게도 만났어. 다음 loud. loud의 뜻은 그렇죠. 라우드의 뜻은 시끄러운이죠. 그렇죠. 어떤 시끄러운 loud voice 한 번에 loud voice. 시끄러운 목소리죠. 그렇죠. loud voice. 시끄럽게 만들어 보면 시끄럽게는 뭐다? loudly. loudly 합니다. loudly 시끄럽대. He speaks loudly 이런 거죠. 그렇죠. He is talking on the phone loudly. 다음 sudden의 뜻은 갑작스러운. 아니죠. 갑작스러운. 그렇죠. 갑작스러운이죠. sudden attack 한 뭐예요? sudden attack. 그렇죠. 갑작스러운 공격이겠죠.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공격. 요즘은 잘 안 하죠, 친구들? 모르죠. 네, 갑작스러운, 어떤 갑작스러운. 그러면 어떻게로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suddenly의 뜻은? 그렇죠. 갑작스럽게겠죠. suddenly. 갑작스럽게. suddenly he appeared. 갑자기 그가 나타났습니다. 됐습니까? 2번.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을 묶고 각 부사가 수식하는 말도 써라.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 문장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뭐 한 다음에? 그렇죠. 끊어읽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뭐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서. 이제는 할 때 됐다, 그렇지? When, where, how, why. 그중에 얘는 형용사 아닌 거. How are you? I'm fine.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How do you go to school? 이런 how죠?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그다음에 걔가 꾸며주는 말을 써라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1번 문장 읽어 볼까요? He chose the gift carefully. 누가 뭐 했대요? He가 chose 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He chose 했습니다. What. 무엇을. The gift. 그렇죠? 그럼 carefully. Careful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Carefully 뜻은 뭐예요? Carefully 뜻은 carefully.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주의하여 이런 뜻이죠. 주의하여. 주의 깊게. He chose the gift. Chose는 뭐예요? 무슨 형? Choose. 그렇죠. Choose의 과거. 과거형이죠. Choose의 3단면이 중요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Choose. Chose. Choose. 그렇죠. Choose이죠.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선물을 주의해서 골랐다. 조심스럽게 골랐다 이 말이죠. 그가 부사를 찾아서 미주를 골랐으니까 부사는 누구? Carefully. Carefully란 대답 듣고 싶어. 아, 일단 꾸미는 말부터 볼까요? 그렇죠. 그럼 조심스럽게 그야, 조심스럽게 골랐다야, 조심스럽게 그 선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꾸미는 말은 바로 뭐다? 추워주다. Carefully하게. 그래서 뭘 꾸며주는 부사다? 문장에 무엇을 초즈가 문장에 주어입니까? 동사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뭡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인 거죠.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라는 설명이나 어찌하다를 만들었다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찌 뭐했다? 조심스럽게 골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부사는 밑줄 들어가겠고 꾸며주는 말은 수다했으니까 뭐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carefully란 대답 듣고 싶어. careful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쓰먹으면 되는 것도 비동사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did he choose the gift? 하면 되겠죠. How did he choose the gift? 어떻게 골랐습니까? The gif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he choose carefully? 그러니까 동사 뒤에 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명사인데, 당연히 명사인데 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 라고 얘기하죠. 그쵸?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목적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무슨 어라 그럽니까? 히를 보고 주어라 그러죠? 초수를 보고는 서술어 또는 동사, 명사는 동사라 그러죠.
거니까 얘는 목적어, 얘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 꾸며줍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hildren are so lovely 하고 있죠. The children are so lovely. 일단 뭔 소리예요? 그 아이들이 매우 사랑스럽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부사는 so랑 lovely가 부사되었죠. 오케이. lovely의 뜻은 사랑스럽게. 그렇죠? 그 아이들은 매우 사랑스럽게이다. 아, 그 아이들은 매우 사랑스럽게 있다. lovely의 뜻은 사랑스러운이죠. 그렇죠? 그렇죠? love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다 말고 my love이라는 노래 부르는 중이죠. my love. my love이 뭔데? 그럼 love의 뜻은 사랑하다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사랑도 되죠. 사랑이란 뜻일 때는 무슨 분사예요? 그렇죠. 명사에 ly 붙이면 아까 friendly 봤죠? 그러니까 lovely는 부사가 아니죠, 이 문딩들아. 응? 형용사죠, 형용사. 내가 분명히 방금 시작하면서 얘기했어. 그쵸? friend, friendly 이런 건 조심해야 돼. 명사에 이거 막 무슨 세뇌받은 사람처럼 잘 하게. 어? 응?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입니다. 근데 명사에 ly 붙이면 뭐다? 이름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잘 하대. 근데 왜 lovely는 못 봤을까잉? 응? 형용사죠. 오케이. 이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형용사가 하는 일, 다시 복습해보면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였더라? 두 가지였죠.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떻다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 했죠. 지금은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다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얘랑 합쳐서 are lovely의 뜻이 뭐예요? 사랑스럽다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lovely는 형용사니까 여기서 밑줄 그을 대상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동사를 만드는 거죠. 얘랑 얘랑 합쳐서 사랑스럽다를 만들고 있는 거죠. 얘가 어떻게 부사입니까? 그러면 so가 그러면 so가 뜻이 매우죠. 매우. 그럼 매우 어린이들이야, 매우이다야, 매우 사랑스러운이야. 매우 사랑스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so라는 형 부사의 꾸며 받는 녀석은 누구다? 러블리다. 어찌 어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carefully가 동사를 꾸몄죠. 어찌하다를 만들죠. 어찌하다 조심스럽게 놀랐다. 이번엔 뭘 만들었습니까? 어찌 어떤을 만든 거죠. 어찌 어떤 아이들? 매우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 빼곤 나만 다 꾸며줄 겁니다. 자, lovely란 대답 듣고 싶어. So lovely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건 how are the children이죠. How are the children? 그 아이들 어떤? 선생님, how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면서요. 이거는 이 how에 대한 대답은 뭐하고 똑같은 how야? How are you 할 때 how하고 똑같은 거죠. How are you? I'm fine.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죠, 러블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The teacher spoke kindly to the student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끊어있게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풀면 되는 거죠. 누가 뭐 했대요? teacher가 spoke 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How가 보이죠? 그렇죠? 어떻게? Kindly.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그렇죠? 학교로 to school.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로 to the student.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kindly는 how에 대한 대답, to the student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누가 뭐 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How? Kindly. 어디로 말씀하셨다? To the student에게로. 그러니까 부사는 뭐랑 뭐? Kindly랑 to the student. How에 대한 대답과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됐습니까? Kindly하고 to the student가 다 부사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Kindly가 꾸며주는 말과 to the student가 꾸며주는 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친절하게. 친절하게죠.
그럼 친절하게 선생님이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학생들에게야. 친절하게 말했다죠. 친절하게 말했다잖아요. 어? Kindly는 뭘 꾸며준다? Spoke를 꾸며주죠. 친절하게 말했다. 친절하게 학생들에게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선생님이야. 친절하게 말했다. 친절하게 말했다가 제일 어울리죠. 어찌하다죠. 어찌하다. 어찌했다. 친절하게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to the student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는 따로 뭐 꾸며주는 거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To the student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보통 where라고 묻지 않고요. 이거 요것만 뜯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만 뜯어가서 이건 뭐에 대한 대답에 후죠. 후. 그래서 who 유성에 숨어있던 뭐 빼면 되겠죠. Who did the teacher speak kindly to?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에게 친절하게 말합니까? Who did the teacher speak kindly to? 됐습니까? 얘를 합치면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은 speak는 go 같다, visit 같다? speak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go 같죠, 그렇죠.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school. 이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 visit to the school이야, visit the school이야? visit the school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speak도 자동사란 말이에요. Speak me야, speak to me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말이죠. 이 강의 선생님 심심할까봐 일부러 그런 거지. 그렇지? 에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별 관심 없죠. 중딩들이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말리다가 맞았어, 중딩들한테. 그 말도 믿는 건 아니겠지. 1을 뽑아서 좀 부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하고 있네요. 일단 politel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존중하게, 공손하게죠. 그럼 politely가 있으면 polite도 있겠죠. 그렇죠. polite의 뜻은 뭐겠어요? 정중한. 그렇죠. 공손한, 정중한, 정중한. 정중한 아니고요. 그럼 polite의 품사는 무슨 시예요? politely는 어떤 시에 ny 붙였고 뜻도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죠. 맞습니까? 자, 그럼 끊어 읽기 해보면 되겠네요. 뜻 다 알았으니까.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누가 뭐 했대요? She가 asked 했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hom이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what이 보이죠? 그쵸? She asked me the way. She asked whom. what. the way. 그 다음에 very polite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요. 됐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길을. 그녀가 나한테 길을 물었다. 어떻게 물었대요? 매우 공손하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부사는 뭐랑 뭐예요? very와 politely. 둘 다 부사죠. very는 무슨 뜻으로써? 매우죠, 매우. 어찌? 매우.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다 부사죠. 어찌, politely. 그러니까 very도 뭐에 대한 대답이고 how. politely도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어찌 어찌 물었다? 매우 공손하게 물었다. 그럼 매우가 꾸미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우 그녀야, 매우 물었다야, 그 메뉴, 매우 나에게야, 매우 그 길이야, 매우 공손하게야, 뭐야? 매우 공손하게. 그렇죠. 그럼 very가 꾸며주는 건 뭐?
politely죠. 그러니까 베리는 뭘 꾸며준다? politely를 꾸며준다. 그럼 politely도 부사니까 뭘 꾸며주냐? 공손하게 그녀야, 공손하게 물었다야, 공손하게 나에게야, 공손하게 그 길이야, 공손하게 배우야. 그렇죠. 공손하게 물었다죠. politely가 꾸며주는 건 뭐? asked.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학교에서 배운 거, 나랑 곧 배우게 될 거 추가 학습하면 여기 asked 뒤에 있는 whom에 대한 대답으로 무슨 목적어라 그래요? asked 무슨 목적어라 그래요? 당연히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무슨 목적어라 그래요? 아, 그런 것도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까 다 기억이 나시죠? 뭐라고 배웠어요? 간접 목적어라고 배웠죠? 네. 보통 뭐라고 해석된다고 배웠나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된다고 배우죠? 네. 그쵸?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목적어로 배워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보통 선생님들이 뭐 I, O, D, O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Indirect Object, 뭐,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직접 목적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me도 동사에 대한 목적이고 the way도 동사에 대한 목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매정식이라고 배웠어요. 아니면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요? 얘를 보고 지금 형식을 얘기하는데 얘가 규칙동사 그거 따지겠냐? 어?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배워요? 학교에서 분명히 수요동사라고 배웠죠? 수요동사가 전치사 없이 이렇게 연달아서 목적어를 두 개, 간접목적어, 에게 직접목적어를 뭐뭐 했다. give a, b, show a, b, teach a, b, make a, b, buy a, b, ask a, b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몇 형식이라고 배웠어요? 4형식이라고 배우죠. 맞는 게 없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 했다. 그럼 4형식은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다 배웠습니까?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배우죠.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슨 목적어를 먼저 가져오고 동사의 뒤로 그걸 가져오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어로 바꾼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꾸죠. 그렇죠? 전치사는 어떨 때는 뭘 쓰고 제일 많은 경우 뭘 써요? to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쓰는 경우도 있고 for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딱 한 가지 경우에 뭘 쓰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이 경우에 내가 지금 이거 해보란 말이죠.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녀가 물어보았습니다. She asked what? The way 그녀가 길을 물어봤다로 바뀌죠. 나에게 of me 학교에서 다 했는 거죠. Very politely. She had the way of me very politely. 나에게가 뭐다? of me라고. ask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랍니다.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뭘 쓴다? of를 쓴다. 안 배웠어요? 수민,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걸랑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모르면 수동태 할 때 다시 또 어차피 나랑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했으니까 니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들었나 확인해봤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She speaks English and Korean. 누가 뭐 한다? She가 speaks 한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at이 보이죠? 그렇죠. 무엇을? English and Korean. 그렇죠. 그녀가 한국어와 영어를 말한다. 영어와 한국어를 한다. 그러면 좋은 해요? 잘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well. 또 well은 무슨 시로써? 어찌 시로써? 꾸며주는 말은? speaks. 그렇죠. 어찌 speaks? 잘 speaks. 잘 한다죠. 잘 한다. 영어 한국어 잘 한다. 그러면 이 we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얘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얘 일단 how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뭐 한다 안에 봤더니 비동사 없고 일반 동사 있고 뭐 숨어 있죠. 그렇죠. 그럼 we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she speak English and Korean?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잘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xciting은 뭐로부터 왔어? exciting은 뭐로부터 왔어? excite로부터 왔죠. exciting의 뜻이 뭐예요? 흥분하게. 어, 그래요? 흥분하시키다. 흥분하게 하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온 어떤 시야? 입장 바뀐 어떤 시야? 흥분시키는. 그렇죠. 흥분시키는. 다시 말해 뭐? 신나는 하면 되죠. 신나는. 신나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영화는 매우 신난다, 신났다 얘기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 영화 엄청 재밌었어. The movie was very exciting. 그렇죠. The movie was very exciting. 왜 very입니까? 멋지는 안 되고. Exciting. 오케이. 얘 뭐가 필요해요? 매우가 필요하죠? 멋지는 뭐예요? 많은이나 많이죠. 그렇죠. 많은 신나는이야, 많이 신나는이야, 매우 신나는이야. 매우 신나는이죠. 자, 멋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멋지는 비교급일 때 여기에 more가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The movie was much more exciting. 훨씬 더 신났다. 비교급일 때 멋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급일 때 very를 써야 돼요. 잘 모르는 눈치인데. 자, 춥다. It is cold. 그러면 매우 춥다 하고 싶다 뭐라 한다? It is very cold. 그거는 so cold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cold의 비교급이 뭐야? 더 차가우, 더 추운이 뭐예요? 그쵸? 그러면 더 춥다. It is colder than. 뭐 it is colder 여기까지만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훨씬 더 춥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It is very cold도 아니고 It is so cold도 아니고 뭐? It is much colder. 훨씬 더 차가워. 그래서 much는 무슨 뜻으로 써? 훨씬이란 뜻으로 써. 나중에 비교급을 꾸민다 이런 거 할 건데요. 예, 원급 비교급은 아시죠 여러분들? 차가운 더 차가운, 뜨거운 더 뜨거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ore가 붙어있는 것도 비교급이죠. beautiful이 원급이죠. 아름다운 beautiful. 그럼 beautiful의 비교급은 뭐야? more beautiful이죠. 더 아름다운. 더 most beautiful이겠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비교급은 much로서 훨씬이라는 뜻으로 꾸며준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건데 very exciting 이렇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not eat lunch 까지 뭔 뜻이야? You should not eat lunch. 너는? 나는? 점심을 먹어서는 안 된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되겠죠? 너는 그렇게 급하게 점심 먹으면 안 된다는 뭐예요?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ly. 알겠죠?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ly. Quick은 뭔 뜻입니까? 어떤 급한? 피클린 어찌 급하게 급하게 먹지 말합니까? 급한 먹지 말합니까? 급하게 먹지 마. 그렇죠. 어찌 씨가 와야 된다는데 어떤 씨가 오면 안 되겠죠. 네. The princess and prince. 아, the prince and the princess. The prince and princess. 한번 길어봤죠. The prince and the princess. 한번 길어봤죠. They. 뭐 과거라서 관계는 없죠. 그러면 그들은 살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들은 행복한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행복하게. 그래서 they lived happily, happily ever after. ever after의 뜻은 쭉 이후로 이 뜻입니다. 쭉 이후로. 이후로 쭉. ever. 추워? 프린스 앤 프린세스 lived happily ever after.
공주와 왕자님은 이후로 쭉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뭐야? 너는 행복하게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죠. 언제쯤 될까? 어? 똑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왜 happily lived happily인데 왜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왜 You look happy일까? 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많이 해줬지. 여러 번 해줬죠. 얘 뭐랑 바꿔도 똑같으니까 You are happy랑 뜻이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니까, 이 happy가 하는 역할은 누구의 상태야? you의 상태를, you는 품사가 뭐야? 품사가 뭐야? 명사.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 무슨 시? 어떤 것 만들어야 줘? 어떤 시 그래? 잘 안에 갱상도 보리구니가. 됐습니까? 하지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캡피지만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뭐야? You sing happily. 아이고. 얘 happily는 뭐예요? 자, 내가 가수야, 직업이 가수야, 내 기분이 매우 안 좋아. 어? 어? 하지만 내 노래가 어? 내 노래가 싸이의 챔피언이야. 그럼 챔피언을 막 슬프게 부를래? 어? 어찌 불러야 돼? 행복하고 신나게 불러야 되겠죠. 그럼 이 해피리는 싸이의 상태가 아니고 어찌하다를 만든 거죠.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얘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어찌 노래 부른다? 어찌 부른다? 행복하게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피리가 와야 된다. 너 행복해 보인다는 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너는 행복하게 노래, 물론 행복하게 노래하면 기분이 행복할 수도 있겠어. 근데 행복하게 노래한다고 꼭 이 사람의 기분은 항상 행복한 걸까? 아니죠. 직업이 가수면 행복한 노래를 기분이 슬플 때도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 어찌 부른다죠 이건. 그러니까 어찌 씨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영어 문장을 해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내용이 달라. 알겠습니까? 네, 4번.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Okay, the girl stood up. Stood up이 뭐 하답니까? Stood up은 뭐에 무슨 형이야? Stood up은 그렇죠. Stand up의 그렇죠,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the girl이 과거에 일어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slow의 뜻은 뭐야? 느린이죠. 그럼 느린 일어났어. 느리게 일어났어. 그렇죠. 그럼 느리게는 뭐예요? slowly 해야 되겠죠.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slowly가 하는 일은 느리게 소녀야 느리게 일어섰다야. 그렇죠. stood up을 꾸며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left the room이 일단 보이죠. 그가 방을 뭐 했다?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는 옜다. quiet 얘는 quiet가 아니고 quiet죠. quiet의 뜻은 뭐야? 조용하니죠. 그럼 조용한 떠났어. 조용하게 떠났어. 그렇죠. 그러면 quiet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quietly. He left the room quietly. 그럼 조용히 그 방을 떠났습니다. 자, quiet에 비교해서 quiet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 quiet의 뜻은 뭐였어? 꽤. 아주. 같은 말이 뭐였어? 이런 거랑 같은 말이었죠. 매우, 꽤. pretty는 예쁜이란 뜻 말고 꽤란 뜻도 있다.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quiet는 부사입니다. 어찌 꽤니까 얘는 ly 안 붙여요. 그냥 자기 자신이 부사야. 네. 하지만 quiet는 형용사로서 조용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는 그 조용한 방을 떠났다. 그는 방을 조용히 떠났다가 아니고 그는 그 조용한 방을 떠났다 라는 문장이었으면 He left the quiet room.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답을 발견했대죠. 그쵸? 그들은 답을 발견했다.
응? 어? 그들은 답을 찾았다 이 말이잖아. 그건 답을 찾았다. 어찌 찾았다? 이질리하게 찾았다. 그들은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자, 3번은 좀 이따 선생님이 더 추가로 수업할 건데 여기에 사실 답은 이질리도 답이 될 수 있고 이지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질리가 왔을 때의 문장의 뜻과 이지가 왔을 때의 문장의 뜻은 다릅니다. 그거 좀 이따 좀 수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에 지금 표준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답은 이질리 거고 이질리는 쉽게 답이야 쉽게 찾았다야 그렇죠. 얘를 꾸며주는 거죠. 찾았다. 어찌 찾았다? 쉽게 찾았다. 그들은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anced. 그녀가 뭐 했다? 춤췄죠? 그럼 beautiful의 뜻은 아름다운이죠. 그쵸? 그러면 아름다운 춤췄어? 아름답게 춤췄어? 그쵸? 아름답게 춤췄으니까 She danced. 그쵸? beautifully 하면 되겠죠. She danced beautifully. 어디서? On the stage. 그냥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춤췄습니다. beautifully가 꾸며주는 건 아름답게 무대야. 아름답게 무대 위에서야. 아름답게 춤췄다야. 아름답게 그녀야.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럼 4번에 3번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답은 이질리가 왔을 때는 답을 참는 과정이 어땠단 얘기인 거야? 쉬웠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질리가 왔을 때는 답을 찾는 과정이 쉬웠단 얘기고요. 이지가 답이 이지가 오면 문장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가 되느냐? 이지가 왔을 때 문장의 구조는 뭐냐면 find a 이지가 무슨 시야? 아 하다십니까? 이지가 답이 됐을 때는 find a 어떤이란 구조도 있습니다. 자, find a 어떤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으면 make a 어떤은 무슨 뜻이야? A는 어떤 상태를 만든다의 뜻이죠. She makes me happy 이런 것도 She makes me happy가 뭔 뜻이야? She가 makes me 그녀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의 뜻이죠. 그렇죠? 그럼 find A 어떤 무슨 뜻일까? 그것도 되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이 뜻입니다.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그러면 여기에 Easy가 답이 됐을 때는 무슨 뜻이 문장의 뜻이 달라진다 그랬죠? She found they found the answer easily는 답을 어찌 찾았다? 쉽게 찾았다고. They found the answer easy 하면 그들은 뭐하게 됐다? 알게 됐다. 누가 어떻다는 사실을 답이 어떻다고? 그래서 그 답이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 답이 어떻네? 답이 어떻네? 쉽네. 그러면 the answer는 품사가 명사죠. 그렇죠.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려니까 여기는 무슨 시? 그래서 형용사가 온단 말이죠. 둘 다 가능한 문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뜻이 달라진 문장이에요. 어찌 찾았, 이 진리가 오면 어찌 찾았다? 쉽게 찾았다. 찾는 과정이 쉬웠다는 얘기고 easy가 오면 어떤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쉬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답 쉽네. 어려운 답 아니네. 됐습니까? 이렇게 아직 멀었네. 그렇죠. 그 다음 focus 51, 51 형용사 형태와 같은 부사 여기에서 설명했던 거 한번 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선생님이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애라 이 말이죠. 그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애들이 생각나죠. 그쵸?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열심히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그쵸? 이로 시작하는 애들도 생각나죠? 이로 시작하는? 아니 early 어떤 일은 어찌 일찍 얼리의 반대말 L로 시작하는 애도 기억나죠? Late.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그쵸? Okay. Lately라는 애가 있다 했던가 없다 그랬던가 있죠.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Lately는 무슨 뜻이다? 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Early
얼릴리 이런 거 있다 했나 없다 그랬나? 있다요. 없죠 얘는. 이건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하들리 이런 애 있나? 있어요. 있긴 있죠. 하드랑 아무 관계가 없었지. 하들리의 뜻은? 거의 번복하지 않아. 그렇죠. 빈도부사죠. 페스틀리 이런 거 있나 없나?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도 좀 기억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끊어있게 하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런 거죠. 그럼 the man runs very fast. 누가 뭐 한대요? the man이 runs 한대도 그렇죠? 그럼 very fa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죠. 뜻은 그 남자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죠. 그럼 빠르게 저 빠르게 빠르게가 꾸민 건 빠르게 남자야 빠르게 달린다야 빠르게 매우야 그렇죠. 그러면 runs는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부사. 그렇죠. 부사란 말이죠. 어찌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fast는 달린다를 꾸미고 very는 fast를 꾸미고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거고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이런 거죠. 어찌 빠르게 달린다? 매우 빠르게 달린다. 그렇습니까? 다음, they had a hard time 하고 있죠? they had a hard time. 여기에 had는, 그러니까 물론 가지다란 뜻의 과거형인데, 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세련됐을까? 그들은, hard time이 뭐지, hard time? 힘든 시간. 그러면 힘든 시간을? 훌륭하다. 뭘 했다? 뭐 했다? 뜻입니까, 결국? 겪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hard가 꾸며주는 거. 그렇죠?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럼 hard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어떤 시간? 힘든 시간. 어떤 시인지, 어떤 시인지 하셨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그렇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쓰라 했죠. fast가 꾸며주는 건 runs를 꾸며줬죠. 그 다음에 hard가 꾸며주는 건 뭐? time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runs는 동사니까 fast는 부사인 거고 어찌 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ime은 것이니까 명사니까 어떤 것을 만들었으니 얘는 뭐다? 얘는 형용사다. 어떤 time? hard time.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fast, runs fast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head. 아까 head는 겪었다라 뜻이었죠.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겪었다. 근데 이번에 head. I had an early breakfast 할 때 head의 뜻은 뭐였어요? 먹었다가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럼 early가 하는 일은 뭐예요? early가 하는 일은 무슨 뜻으로 써? 빠르게 이른이죠. 이른. 그렇죠? 그러면 이른이란 뜻으로 이른 먹었다야 이른 아침 식사야 이른 아침 식사죠. 난 먹었다. I had 무엇을 an early breakfast 어떤 breakfast 이른 아침 식사. 그러면 아침 식사 breakfast는 뭐하고 똑같이 time하고 똑같이 명사죠. 그러니까 early는 뭐 형용사죠. 어떤 breakfast early breakfast 이 문장을 똑같은 표현 그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일찍 이렇게 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는 아침 먹었습니다. 아, 나는 아침 먹었습니다. I had breakfast 언제? early 그러니까 I had an early breakfast나 I had breakfast early나 뜻은 똑같죠. 근데 early의 뜻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죠. 이 얼리는 어떤 브렉퍼스트를 만들었고 이 얼리는 일찍이죠. 일찍. 그럼 일찍 아침 식사야 일찍 먹었다야 일찍 먹었다. 그렇죠. 똑같은 뜻인데 얼리를 형용사로 쓰나 부사로 쓰나 형태는 똑같지만 하는 일은 달라졌죠.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ot up late this morning 하고 있죠. he got up late this morning 뭔가 뭐 꾸며주는 말은 3번은 얼리가 꾸며주는 말을 찾았던 breakfast죠. 2번하고 3번은 똑같이 형용사죠. He got up late this morning. 뭔 뜻이야? 누가 뭐 했다? He got up 했다. 언제 late? 언제 this morning? 뜻은 뭐예요? 그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뜻으로 써? 늦게 라는 뜻으로 써. 늦게 일어났다야. 늦게 오늘 아침이야. 늦게 그는이야.
늦게 일어났다죠. 늦게 오늘 아침에는이야? 어? 늦게 일어났다야. 어느 게 어울려 일어나? 어? 늦게 오늘 아침에는이야. 늦게 일어났다야. 늦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죠. 몇 번하고 똑같이, 1번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동사죠. 어찌 get up, get up late. 2번, 바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랐어라. He kicked the ball. 그가 그 공을 찼단 얘기겠네요. 그쵸? 그쵸? 그가 그 공을 찼다. 그러면 high의 뜻은 높게, highly의 뜻은 높게, 높이. 네,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일까? He kicked the ball high죠. He kicked the ball high. 됐습니까? 자, 책에 본 책에 안 나왔던 내용 이제 하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high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High mountain 하고 fly high를 비교하겠습니다. Fly high. High mountain 뭔 뜻이에요? 높은 산. 높은 산. Fly high. 하늘 높이. Sky가 보이나? 아니. Fly가 뭔 뜻인데? 날다. 높이 날다죠. 높이 날다. Fly high. 그럼 내가 뭔 얘기하고 싶겠어? 이 high는 무슨 뜻으로 써? 높은이란 뜻으로 뭐다? 성공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산? 높은 산. Fly high. 여기에 high는 무슨 품사로서? 부사로서 무슨 뜻이다? 높이, 높게. Fly high. 어찌 난다? 높게 난다. 그러니까 high도 북치고 장구치는 애란 말이에요. high는. 그렇다면 하일리란 단어가 없느냐? 하일리가 있습니다. 하일리는 뭐하고 똑같다? 매우란 뜻입니다. 하일리는 매우. It is highly cold. 매우 춥다. 높게 춥다가 아니고요. 하일리는 높게란 뜻입니다.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고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듯이 high하고 highly 아무 관계 없어요. 됐습니까? 워크북에 처음 나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urvey came 5 minutes. The survey came 5 minutes 뭐겠어? The survey came 5 minutes late죠. 그렇죠? 여기에 late의 뜻은 late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공교재에서 배웠죠. late는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늦은이야 늦게야? 그렇죠. 지하철이 뭐했다? 왔죠? 5분 늦게 왔단 말이죠. 5 minutes late. 5분 늦게 5 minutes late. 그럼 lately는 무슨 뜻이다? 최근에. 최근에 5분 왔다. 말이 안 되죠. 5분 늦게 왔다죠. 그러니까 lately가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driving so fast. fastly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그는 매우 빠르게 운전한다. 부사로서 빠르게가 꾸며주는 건 빠르게 그는이야, 빠르게 운전한다야, 빠르게 매우야. 그렇죠. 드라이빙을 꾸며주고 있죠. so는 fast를 꾸며주고요. 어찌 빠르게? 매우 빠르게. 그 다음에 early 이런 단어는 없죠. she went to bed. 그녀가 뭐 했대요? 자러 갔죠. 그렇죠. 언제? 일찍. 언제? 어젯밤에. 그녀는 어젯밤에 일찍 자러 갔습니다. 그럼 early가 꾸며주는 말은 일찍 그녀야, 일찍 자러 갔다야, 일찍 어젯밤에야. 일찍 자러 갔다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high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high는 어떤 high mountain. high mountain. 높은 산. fly high. 어디 간다고? 높게 간다. 좋습니다. Highly는 무슨 뜻이다? Highly cold. 매우 추운. 매우 추운. Very cold. 아? Coldly.
그 다음 바르게 해석해서 He is a fast swimmer. 그는 빠른 수영선수다. 그렇죠. 빠른 수영선수다. 그럼 fast가 하는 일은 여기서 swimmer를 꾸며주겠죠. 어떤 swimmer? fast swimmer. 그 다음 The plane is flying low. 비행기가 날고 있는 중이죠. 그럼 low의 뜻은 뭐겠어요? 낮게겠죠. 그럼 low의 두 가지 뜻. 어떤 낮음과 어찌 낮게. 자기 혼자 둘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low. low의 반대말이 뭐예요? low의 반대말. high죠. high도 똑같죠. 자기 혼자 높은 high. 높게 high. 다 하죠. 얘도 낮음도 low. 낮게도 low. 그렇습니까? lowly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lowly 이런 건 없고 highly는 있습니다. highly는 very라고 했죠. highly는 very다. 다음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그렇죠. must study가 뭐예요? must study. 그렇죠. 공부해야만 한다죠. 그렇죠. must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얼마 전에 배웠죠? have to죠. you have to study hard. 그럼 hard의 뜻은 부지런하냐? 부지런하게야. 그렇죠. 열심히 부지런하게죠.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For the exam. 무엇을 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happened in late summer last year. 그 일이 뭐 했대요? 그 일이 발생했대죠. 일어났대죠. 언제? 그렇죠. 어떤 여름에? 늦은 여름에. late가 하는 일은 형용사로서 summer를 꾸며주고 있죠. 늦여름에, 언제 last year? 그 일은 작년 늦여름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summer? late summer. 어떤 swimmer? fast swimmer. 1번, 4번은 전부 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하지만 2번하고 3번은 어찌 날다, 낮게 날다.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어찌 하다? Fly low, fly high, study hard. 자, 네, 칼질학입니다. 우리는 일찍 도착했다네요. 누가? 우리가. 언제 일찍? 뭐 했다? 도착했다. 시제는? 그렇죠, 과거죠. 우리가 과거에 도착했다 이러네요. 우리가 과거에 도착했습니다. We arrived. 언제? Early. We arrived early today. 오늘 일찍 도착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언제까지 뭐 한다? 그렇죠? 그럼 그녀는 일해야만 한다 이거네요. 그녀는 일해야만 합니다는 뭐예요? She have to walk. 여기다 until 넣어드렸습니다. Until late. She have to work until late. 됐습니다. 수민이 표정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네. 뭐 이런 표정인데? 선생님 그냥 지나가죠. 그쵸. 좀 이따 눈이 딱밤 때리려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진행형 시제죠. 진행형 시제.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중이다죠. 비가 내리는 중이다. 어찌 심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 내리는 중입니다. It is raining. 심하게 hard. It is raining hard. Heavily 하고 같은 말이죠. 뭐 heavily. Heavy는 뭐야? Heavy. Heavily. 심하게 무겁게. 그 다음에 독수리들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찌 높이 뭐한다? 난다. 그래서 독수리들 안만 기다봤자 그렇죠. 그러면 시제는 팩트니까 그렇죠. 오늘 독수리들이 납니다. 이글즈 하이입니까? Fly high. Fly high 아까 전에 많이 했죠. 그래서 Fly high. 어디에서? In the sky에서. It is fly high in the sky.
We arrived early. She had to walk late. Until late. It is raining hard. It will fly high in the sky. 빨리 틀린 거 빨리 찾아내. 그쵸? 네. She have to walk late 어딨나? She has to walk late이지. 네. 그치? 네. 어. 집에서 다 풀어왔잖아 이 양이. 그치? 네. 혼자도 풀리네. 그치? 네. 안 틀렸어. 근데 왜? 네가 했잖아. She have to, 네가 했잖아. She have to, 네가 했잖아. 그치? 네가 많이 틀리면 되겠어? 아니. 근데 왜 틀렸어? 수빈이 맞아서 틀렸어.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했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다음, 포커스 52. 자,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빈도가 잦은 것부터 배열하래요. 됐습니다. I always eat breakfast. 나는 항상 아침 먹네요. 제일 잘 빈도가 잦네. I sometimes eat breakfast. 뭔 뜻이야? 난 가끔씩 먹는데 줘.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얘보다 낮죠? 그 오른쪽에 쓰고. I often eat breakfast. 나는 종종 자주 먹는다 줘. 그럼 자주 먹으면 가끔 먹는 것보다 빈도가 높네요. 그쵸? 그 다음에 I usually eat breakfast는. 그쵸? 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먹는데 줘. 그럼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먹으면 자주 먹는 것보다 빈도가. 그쵸? 그래서 1, 4, 3이네요. 됐습니다. 나는 항상 먹어. 빈도가 가장 잦죠? 그쵸? 그 다음.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먹어. I usually eat breakfast. 그럼 난 자주 먹어. I often eat breakfast. 난 가끔 먹어. I sometimes eat breakfast. 됐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이나 여섯, 아니, 일주일에 한 여섯 번 정도면 어떤 느낌이야? 누구의 느낌이 일주일에 여섯 번이야? 유전이죠. 그쵸? 그럼 일주일에 일곱 번. 일주일. 어. 일주일에 일곱 번이면. always의 느낌이죠? 그쵸? 그럼 일주일에 한 네 번, 다섯 번이면. often이죠? 그쵸?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sometimes. 그쵸? 일주일에 한번 먹을까 말까면. hardly. 그쵸? hardly seldom. rarely. 그쵸? 일주일에 0번이면. never.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다. 2번, 다음 관로 안에 주어진 빈도 부사가 들어갈 알맞은 말. 그쵸? 난 넣어보면 되잖아, 이거. 그쵸? 그럼 he is late for school. 일단 he is late for school에서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be late for 보이죠? 그쵸? 그럼 학교에 지각한다는데 지각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he is not late for school이니까 여기다가 never 넣으면 되겠죠. he is never late for school. 그건 절대로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그럼 2번 My sister gets up early. 나의 여자 형제는 일찍 일어난다죠. 여기 문장에 난 넣으면 뭐가 돼요? My sister doesn't get up early죠. 그쵸? 그럼 doesn't 들어갈 자리에 뭐? often 넣으면 되겠죠. My sister often gets up early. 자주 일찍 일어납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이강씨. 그 다음 I will walk to school. 나는 학교까지 걸어갈 것이다죠. 그쵸? 여기다 난 넣으면 뭐예요? 그렇죠. I will not walk to school이니까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나는 항상 학교까지 걸어갈 거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My parents take a walk. 부모님께서 뭐 하신대요? 산책하신대죠. 그렇죠. 항상 아니 같이 부모님께서는 함께 산책하신다. 그럼 여기다 not 넣으면 뭐예요? My parents don't take a walk죠. 그렇죠. They don't take a walk. 그럼 don't 자리에 My parents usually take a walk together.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함께 산책하시는 편이세요. 그 다음에 미추신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빈도 부사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쵸? 그러면 3번에 1번 Women live usually longer than men.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이거. Women이라고 읽어야죠. Women, woman이 아니고. 그렇죠. Wome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여자들이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3번이 1번에 하고 싶은 얘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보통 그렇죠. 더 오래 산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발음해 보시면 Women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해야 되겠죠. 그쵸? 왜 usually가 live 앞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여기다가 live에 not 넣으면 뭐니까? don't live니까 live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일반 동사 앞에 빈도 부사 가야죠. 다른 말로 뭐? 조, 비, 뒤죠. 조비, 뒤. 그쵸? 조비, 뒤. 그 다음에 뭐? 일반 앞이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not이 들어갈 위치를 하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always not. 그러면 그 좋은 질문이다. 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존재해? 축약형이 존재하지. 그렇죠? 그럼 여기다 always 넣고 싶으면 he isn't always happy 하면 되겠죠. 축약형이 있는 건 깨기가 힘들잖아. 이 사이를 갈라놓기 힘들잖아. 그렇죠? not이 있을 때는 not 뒤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cousin goes never to the movies. 나의 누가? 나의 사촌은 절대로 영화 보러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never goes to the movies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goes to the movies에 not 넣으면 뭐니까? doesn't go to school이죠. 그럼 doesn't 자리에 never가 가야죠. My cousin never goes to the movies. 그 다음에 he is always in his office겠죠? He is always in his office. He is not in his office니까 in the morning. 그는 오전에는 항상 사무실에 있다네요. 그 다음에 I can always not understand him. 저 나는 항상 그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cannot은 뭐가 존재해? cannot은 can't라는 축약형이 존재하죠. 그러면 I can't always understand him 해야 되겠죠. I can't always understand him. 항상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게도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그러면 나는 절대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는 그날을 잊을 것이다는 뭐야? I will forget that day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not을 넣으면 I will not forget that day죠. 그러면 절대는 not 대신에 못 쓰면 돼. 그렇죠? 그래서 I will never forget that day 하면 되겠죠. 나는 never forget that day. 그 다음 자주는 좀 이따 놓고요. 봄에는 비가 내린다 붙여보자. 그러면 비가 내린다 it rains 말이죠. It rains in spring.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It rains 언제? In spring. 그러면 it rains에 난 넣으면 it rains not. 뭐래? It doesn't rain. It doesn't rain이죠. 그렇죠? 그러면 rain 앞에다가 자주니까 it often rain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it이 주어니까 it often rains in spring이죠. It often rains in spring. 자주 봄에 비가 와요. 오케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이란 말 빼고 나는 있을 거다. I will be 너와 함께 with you 하면 되겠죠. 여기다 난 넣으면 여기 들어가니까 I will always be with you 하면 되겠죠. I will always be with you. I will not be with you니까 not 자리에 always 넣어서 I will always be with you.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누구는 나의 아버지는 어찌 보통 어디에 집에 어찌 오신다? 늦게 오신다. 오케이. 시제가 뭐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실이죠. 팩트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단순 현재 시제겠죠. 그냥 보통이란 말 빼고 됐습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My father comes. 언제? late. 그쵸? 아, comes. 어디가 뭐 좋아요? comes. 어디? home. 언제? late.
아버지께서 집에 늦게 오시면 My father comes home late이죠. 여기다 난 넣으면 뭐니까? My father 난 넣으면 뭐니까? My father doesn't come home late이니까 이 자리에 여기 이 녀석 뭐예요? 보통은 뭐예요? Sometimes입니까? 보통이 usually죠.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late이죠. My father usually My father가 주어니까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come이 아닙니다. comes죠.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lat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동사. 이어동사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가 있었더라? Take off. Take off. 그렇죠. Take off 뭔 뜻이었어요? 이륙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뭐 벗다 라는 뜻도 있었죠. 언제쯤 되려나? Take off. 이륙하다. 벗다. Take off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Put on이었죠. 언제쯤 되려나? 여섯 번째다. 이거나 그건 뭐하다? 입다였죠. 그러면 뭐 착용하다 되니까 신발 신어라 라는 표현은 put the shoes on도 되고 put on the shoes도 되죠. 근데 the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them인데 them으로 바꿨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그때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저 이어 동사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뭐 turn on, turn off 이런 거 있죠.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그 다음에 내려놓다, put down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설치하다 이런 것도 있었죠. 설치하다, 설치하다. 그 다음 게시하다, 설치하다 이런 거. set up 이런 것도 있었죠. 설치하다 set up 이런 것도 이어동사. 자, take off, turn on, throw away, put down 뜻을 쓰랍니다. take off는 뭐하다와 뭐하다? 벗다와 이륙하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또는 옷이나 신발을, 양말을 벗다. turn on은 켜다. 반대말은 끄다겠죠. turn off. throw away가 뭐하다 했습니다. throw away 버리다 했죠. 덜, 먼지 더, 멀리 던지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버리다. 그거 버려. throw it away. 그것들 버려. throw them away. put down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려놓다죠. put it down. 이거 내려놔. put them down. 그것들 내려놔.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 버리지 말라 그랬네요. 그것들 버리지 말라는 뭡니까? don't throw them away. 해야 되겠죠. don't. throw them away. 그것들 버리지 마세요. them이 대명사니까 사이에다가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겠죠. don't throw them away. 그 다음에 얘는 답이 몇 개예요? 이번엔 답이 두 개죠. 그렇죠? 이 put은 몇 번째 put일까? 앞에 he니까 두, 저, 과거 시제죠. he put his bag down도 되고 he put down his bag도 되죠. on the floor. 바닥 위에 그의 가방을 내려놓았다. He put his bag down on the floor. He put down his bag on the floor.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두 가지 답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나무에서 잘라내라 이런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라내라. 잘라내라. Cut it off. 뭐로부터? From the tree. Cut it off from the tree. 그거 나무에서 잘라내세요. Cut it off from the tree. From the tree. 컷 오프 잇 할 수가 없고 얘는 답이 하나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답이 하나입니다. 왜? 댐이나 잇과 같은 대명사기 때문에. 하지만 2번은 히스백이란 일반 명사기 때문에 답이 두 개죠. 오케이. 그래서 3번 답이 몇 개?
한 개죠. 지금은 답이 전부 두 개인 거죠. Your coat, your gloves, the work의 경우에는 you should put on your coat 되고 you should put your coat on도 된단 말이죠. 둘 다 된다. 여기 마찬가지 please take your gloves off 되고 please take off your gloves 된다. 마찬가지 3번도 you had better give the work up 되고 you had better give up the work 된다. 오케이, had better. 그럼 두 번 만나본 적 있죠? 네. had better, 뭔 뜻이었어요? 못해.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강희의 그 추측이 아주 깜찍했어. 재밌었어.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you had better give up the work는 너는 그 일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낫겠다겠죠. give up은 포기하다니까. you had better give up the work. 너는 그 일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근데 the work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로 바꿨을 때 어떻게 너는 그것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낫겠다겠죠. 너는 그거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가 뭐다. you had better give it up. give it up. 너는 그것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낫겠다. Better give it up.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헤드벨은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나랑 같이 패턴 영화 하면서 했었어. 기억이 안 나는 날. 그쵸? 그 많은 거는 어떻게 해요? Had better give it up.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gloves. 그러니까 제발 양말, 아 뭐야, 장갑 좀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발 장갑 좀 벗으라. Please take your gloves off. Please take off your gloves. 근데 your gloves를 대문으로 바꿨을 때 제발 그것들 좀 벗어라 하고 싶으면 뭐란다. Please take them off. 말이죠. Please take them off. 제발 그것 좀 벗어. 장갑 좀 벗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 날씨가 추워지는 모양이고 그래서 내일 엄청 추워진대도 내일 아침에 그래서 오늘보다 더 추워진대. 오늘 추워진대. 일기예보를 보니까 최저기온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였는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마이너스 4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도 떨어지는 거야? 오늘 아침하고 내일 아침하고 8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8도라면 생각나죠 갑자기.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그것을 착용해야만 한다죠. 넌 그것을 착용해야만 한다. You should put it on. 해야 되겠죠. You should put it on. Put it on. You should put it on. 넌 그것을 착용해야만 돼. 오케이. 그녀는 불을 껐다. 답 몇 개? 두 개죠. 그쵸? 그러면 시제가 뭐겠어? 과거죠. 그러면 she switched off the light 하든지 switched the light off 하든지 she switched off the light 또는 she switched the light off. 그래서 다리 사이에 낀가 놓든지 아니면 끝에 보내든지 she switched off the light she switched the light off. 그러면 switch off 뭐 하다 끄다 같은 말은 turn off죠. 뭐겠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는 그의 신발을 벗었다 이러고 있네요. 시제는 과거죠. 그럼 답은 몇 개예요? his shoes니까 그렇죠. 답은 두 개죠. 그러면 he took off 시제 과거인데 이놈아 he took off his shoes 하든지 he took his shoes off 하든지 he took off his shoes he took off his shoes 하든지 he took his shoes off 하든지 he took off his shoes off he took his shoes off 하든지 he took off his shoes 하든지 he took off his shoes 됐습니까? 그 다음 줍다가 뭐예요? 줍다 pick up 그렇죠. 그것들을 주었다 이래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몇 개야? 한 개. 한 개죠. 그렇죠. 시제는 과거.
그렇죠. 과거에 주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셀리가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셀리 picked them up. Sally picked them up. Sally picked them up. Pick them up. 정원에서 만나봤네. 정원에서 in the garden. Sally picked them up in the garden. 답은 이번엔 한 개죠. 답이 한 개. 얘는 답이 두 개죠. 이거는 답이 한 개겠네요. 그것인가 이번엔. Sally picked them up. 자, 돌려주다는 뭡니까? 돌려주다. 링백이죠. 그렇죠. 시제는? 그렇죠. 그래서 팀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팀 will bring what? It back. 팀 will bring it back. 팀이 이걸 돌려줄 거예요. Bring it back. 팀 will bring it back.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제목을 선생님이 바꾸겠죠? 그렇죠? 뭐라고 바꾸겠어요? 신랑 1차 신랑. 신랑 너무 잘하네. 저번에 왜 단어 공부를 안 했어? 야, 뭐 단어 공부 오! 우와! 뭐 시간이 없어서 나는 카드 공부 안 해가지고 암기만 이렇게 우와 멋진데? 이강이가 이제 달라질라나 보다. 형은 잘 지내고 있나? 네. 뭐 하는데 이제? 요즘 테니스 치나? 네. 누구랑 치는데? 너랑 쳐. 너랑 쳐? 네. 누가 더 잘 쳐? 저랑 막 치네? 네. 네 말인데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좋다, 테니스 치고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빈이가 약간 눈에 총기가 좀 돌아왔네. 맨날 썩은 동태눈 하고 있고, 눈 시키고.